난리나네 난리났어. 와. 인도 스리나가르에 온 지 일주일째. 오늘은 스리나가르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날이다. 와 근데 이 사이드 미러를 안 켜고 운전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일정이었는데 되게 잘 놀다가 가고 저는 이제 바라나시로 갑니다. 바라나시. 근데 바라나시 이게 루트가 약간 밤 비행기를 타요. 밤 비행기. 11시 40분인가? 야간 기차를 타고 바라나시를 가거든요. 인도가 이제 밤에 이동하기 좀 많이 거시기한 나라다 보니까 처음 혼자 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 봅시다. 홈스테이 엄마가 너무 잘해 주십니다. 진짜로. 완전 전혀 우리나라 밥인데. 홈스테이에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 차로 30분쯤 달려 다시 돌아온 공항은 처음 왔을 때랑은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사정이 사정인지라 짐 검사가 매우 빡센 스리나가르. 지금 짐 검사하는데 바깥에서. 바깥에서 하네. 와, 너무나 복잡한가? 잘못 걸리면 기류에서 3시간은 그냥 대기한다고 한다. 생각보다 짐 검사는 일찍 끝났는데 혼란한 공항 분위기를 틈타 얼떨결에 짐까지 맡겨버렸다. 짐 실어가지고 지금 공항 가고 있는데 이렇게 실어버리면은 돈 줘야 된단 말이야. 좀 많이 난감하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체크인까지 통과했다. 이제 1시간 반 뒤에 스리나가르 먼저 아웃합니다. 다행히 탑승 시간까지 넉넉하고 모든 게 순조롭다.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진 말이다. 샌드위치 겁나 크. 내 손바닥보다 더 큰 듯. 아무튼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랑 치즈 들어가서 뭐 별맛은 없겠지만 배는 채워야지.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에도 모른 채 공항 먹방을 즐기고 있는 연서 씨. 비행기 탈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1-20분 늦어지던 비행기는 급기야 1시간을 훌쩍 넘겨버렸고. 야 미쳤네. 지금 내가 타고 갈 비행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 뒷타임 사람들이 먼저 타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기차 시간이 아슬아슬해지는 상황. 설상가상 나와 같은 비행기를 예매한 사람들이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난리 났다 지금. 지금 나랑 같은 플라이트 한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기차 늦었다고 막 겁나 지랄하니까 새로 뽑아줘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겨우 비행기에 탄 나는 1시간 정도의 비행 끝에 델리로 다시 왔다. 일단은 걸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내가 백 하나를 짐으로 붙였거든요. 그게 제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가 관건이지. 몇 번, 한 두세 번 확인하긴 했는데 이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맞다 이거. 그래서 혹시나 짐을 분실하는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도착했고요. 아 대박. 역시 역시 내 거를 늦게 실어서 빨리 넣을 줄 알았다니까. 기차 출발까지 약 1시간 남은 상황. 시간이 많이 촉박하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아 사람 많다. 뭔가 순조롭구만. 일단 공항이랑 지하철 같은 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무섭진 않았고 특히 가는 길에 조명이 밝아가지고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델리 여전히 덥네요. 와 미치겠다. 이 더위 한 일주일 만인 것 같은데. 간만에 인도 더위를 만끽하며 이동하길 30분. 드디어 도착했나 싶었는데 기차역까지 생각보다 멀다. 현재 시각 10시 49분. 1시간 남았다. 가면은 거의 한 20분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일단 공항철도 내려서 제 옐로우 라인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헷갈리면 이거 발바닥 따라가면 되거든요. 한 5분만 가면은 바로 올드 델리 나오거든요. 찬들촉? 아, 아 그래. 야 여기는 스크린 도어도 있네. 최신식이야 최신식. 현재 시각 23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야지. 못 가면 큰일 나. 와
지금 10분 남았는데 야, 저 왜 이래 길어.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서 당황한 연서씨. 마음이 조급해져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일단 살 때까지 탄 게 아니다. 나 기차역은 생각보다 넓어. 여기 왜 이래 사람들. 사람도 많아. 야 미쳤네. 왜 이래 다들 널브러지냐. 어머. 지금 난리 났네. 오 세상에. Hiya. Ready for entrance. 시간은 촉박하지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확인한다. Please name. Yeah. 16. 16. 16. Yeah. 16. Thank you. Thanks. 7분 남았다. 지금 가방도 제대로 못 메고 지금 가고 있어. 16번 16번. 하필 또 제일 먼 곳에 플랫폼이 있다. 아 16번 됐나 보네. 출발 시간 5분 전. 마음이 촉박해진 나는 일단 기차를 타서 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우와 해냈다 해냈어. 돌았다 돌았다. 야 저 왜 저래. 저 뭐 저런 뭐 저런 데서 다녀. 이거 타면 되는 것 같아. 왠지 저 앞에 일 것 같아. 그럼 멋있겠는가. Sorry, excuse me. Where is the cross? Yes, sleeper. 아들 아들. 아들 나 way. Yeah, thank you. 당신 내가 가는 길이 맞았구만. 반대쪽으로 가야 했다. 오. 와 미쳤다. 일단 탔고요. 야, 내 좀 가겠나 앞에. 아, 세상에 너무 막혀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자리를 찾아가는데. Third class.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느껴진다. 아, 슬핑 이런 느낌이었구나. 참고로 인도엔 다양한 기차의 종류와 클래스가 있는데 오늘 탄 기차는 침대칸으로 제일 낮은 등급인 슬리퍼칸부터 최상급의 1AC까지 나눠져 있고 내가 예약한 자리는 3AC인데 일단은 급하게 슬리퍼칸에 탄 상황. 암튼 자리를 찾으려고 이동하던 중 결국 우려하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만다. 야 이런 갈 수 없잖아. 잠깐의 뇌정지를 겪고 나서 깨달은 것 한 가지. 못 가 이거. 앞으로 기차는 일찍 일찍 타는 걸로. 이렇게까지 노답일 줄은 몰랐는데. 이 많은 짐들은 다 누구의 것이며 자기 목적지에 제대로 내릴 수는 있을지 표는 다들 사고 탄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야 지금 나도 일 가야 되냐? 진짜로. 미쳐버린 기차. 인생에 다시 맛보고 싶지 않은 사람 지옥이었다. 이게 무슨 기차 자리가 무슨 테트리스. 운동과 혼란 그 자체. 그 와중에 바깥 구경을 하는 여유. 야, 그건 지기네. 그러나 다시 맞닥뜨린 현실. 지금 내 앞에 못 간다고. 장난치나. 과연 그녀는 오늘 안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못 간다니까. 야 미쳤다. 저 밑에 애들 자는 거 뭐냐. 미치고. 암튼 이동하길 수차례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와 여기서부터 좀 에어컨도 나오는데. 아, 와 확실히 여기 오니까 쾌적. 그나마 좀 쾌적해지긴 했네. 뭐야 뭐 하는 거야. 와. 드디어 도착한 3AC. 세 개의 베드와 에어컨이 딸려 있다는 뜻으로 아까 있었던 슬리퍼칸보다 3배 비싼 요금을 내고 사야 하는 좌석이다. 쾌적해진 좌석만큼 관리도 잘 되는 편이고 베개와 이불이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This way, this goes to. Oh, okay, no worries. Yeah, Jin, J-I-N. Jin? Yeah, Hye-jin. Kwak, yes. 야, 여기는 확인도 하는 것도 하는 거야. 난 지금 이렇게 누워있고요. 내일 아침 바라나시 도착합니다.
그렇게 생애 첫 인도 야간 기차를 타고 바라나시로 향하게 된다. 그해 여름 생일이었다. 아 미친 것 같다. 나 오늘 생일이라고. 근데 왜 이러냐고. 미쳤다 미쳤어. 오. 근데 빵밖에 없는데. 이게 끝이라고. 얘가 너무 궁금하네. 남자랑 우수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기차 안에서 먹는 짜이가 그래 맛있다는데. 짜이 인기 대폭발이네. 이거 친구가 그렇게 극찬한 기차 안에서의 짜이랑.